예, 다음은 오준서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의과학과의 오준서입니다. 인체 조직은 크게 세포와 세포의 기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포의 기질의 생성과 분해는 균형이 중요한데 균형이 깨져서 과축적되게 되면 간의 경우에는 간경화, 신장의 경우에는 결국 섬유화가 진행되면서 신부전, 혈액투석을 요하게 되고요. 최근에 그 가습기 살균제 오용으로 인해서 폐에서도 섬유가 진행이 돼서 사회적 이슈가 됐습니다. 이런 그 섬유 세포의 기질을 생성 발현하는 주범이 근섬유화 세포인데요. 다양한 세포에서 분화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간과 췌장에서는 각 조직에 존재하고 있는 성상 세포에서 분화된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발견한 것은 그 흔히 알부민은 간 세포에서 발현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저희가 성상세포에서도 알부민이 발현되고 이 알부민이 그 성상세포에서 근섬유화 세포로 분화되는 과정을 억제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발견을 응용하고자 RBP라는 단백질과 융합을 시켜서 새로운 단백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혈액에는 이미 다량의 알부민이 있는데요. 세포막을 통해서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숙제는 어떻게 하면 알부민을 성상세포 안에 선택적으로 증가를 시키는가가 저희가 갖고 있었던 숙제이고요. 그러한 숙제를 해결하고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던 중에 다음과 같은 과거에 발표됐던 논문을 보게 됐습니다. 음식물 섭취를 통해서 비타민 A가 몸 안에 들어오면 소수성 물질이기 때문에 RBP라고 하는 프로테인에 캡처돼서 다니다가 성상세포 세포막에 있는 RBP 수용체를 통해 셀 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RBP라는 것을 그 성상세포 타겟팅 도메인으로 해서 융합단백질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러한 융합단백질을 성상세포를 이용한 인비트로 실험에서도 셀 내에 들어가서 분화 과정을 억제하는 걸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섬유화 동물 모델을 이용해서 치료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먼저 CCL4를 이용해서 간 섬유화를 그리고 또 UUO 모델을 이용해서 신장 섬유화 모델을 또 블레오마이신을 기관지에 삽입해서 폐 섬유화 시킨 동물 모델에서도 똑같이 30~40%의 개선 효과를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또한 저희가 발견한 것은 간과 췌장뿐만 아니라 신장과 폐에서도 유사하게 생긴 성상세포를 저희가 발견을 하고 추출을 해서 논문에 발표하였고 발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론 짓는 것은 저희가 개발한 융합단백질이 섬유질환 치료제에 아주 좋은 후보물질이 되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의학과 박중진 교수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의과대학 생리학교실 박중진입니다. 저는 오늘 조금 다른 얘기일 수가 있는데요. 다들 사람 얘기 많이 했는데 저는 좀 다른 동물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이제 수명 조절 유전자를 이용해서 노인성 기억 장애를 개선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이고요. 저는 초파리를 가지고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초파리가 여러 가지 특성이 있긴 한데 윤리적인 문제가 없다는 점이 아마 저희 실험자에게 굉장히 좋은 하나의 그 장점이기도 하고요. 제가 지난 10년 동안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수명을 조절하는 새로운 유전자를 찾자라고 하는 그 숙제를 지난 10년 동안 했는데 약 한 3만 개 정도의 그 뮤턴트 초파리의 수명을 재서 저희가 이 그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 만드는데 10년 걸린 건데요. 그 수명이 가장 긴 것부터 이제 짧은 것을 이렇게 쭉 이렇게 나열을 해보면 이렇게 보이고요. 대조군이 한 이쯤 살고요. 그리고
메투셀라라고 하는 장수 초파리가 있는데 그 초파리가 저희 실험 조건에서 이쯤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위에 있는 것들은 다 이 유전자가 조류초 발현이 조절되면 수명이 길어지는 유전자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뭐 너무 많아서 저희가 지금 30%로 커트라인을 정해도 약 한 1100개가 넘고요. 또 반면에 수명이 너무 짧아진 것들도 라인 골라보면 그것도 한 2000개 정도 되고요. 그래서 도합하면은 약 한 3000개 정도의 그 아직 퍼블리시 되지 않은 새로운 유전자를 찾았다라고 이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전자를 확보를 했는데 어디에 사용하는가 하면 이제 첫째 케이스가 이 초파리이기 때문에 이제 사람의 오스로그로 알려진 유전자만 이렇게 저희가 선발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노화 조절 유전자라고 한 이 풀이 이제 초파리에서 온 거고요. 이것은 이제 공동 연구자의 사람의 간암 그 샘플을 가지고 만든 데이터베이스, 간암에 관련된 유전자고요. 그리고 이미 이제 알려진 또 비만 유전자 이렇게 오버랩을 시켜 보니까 비만, 간암, 노화를 공통적으로 조절하는 유전자를 저희가 이렇게 찾을 수가 있었고요. 이것을 저희가 이제 초파리 시스템에서 초파리에서는 유전자를 그 낙다운 시키거나 낙아웃 시키거나 낙인 시키거나 여러 가지 유전적 조절이 굉장히 용이한 이제 그 모델 동물이라서 저희가 선발한 유전자 중에 하나를 이제 낙다운을 시켜 보니까 수명도 짧아지고 또 이 유전자를 낙다운 시키면 이렇게 이제 초파리에서 그 팻바디라고 하는 지방 조직이 많이 이제 있는 부위가 있는데 거기에서 지방의 양도 증가하고 그리고 초파리 날개를 이용해서 암의 성장에 관련된다고 하는 그 경로 유전 그 이런 유전자를 발현을 증가시키면 날개가 정상보다 이렇게 커지는데 이 유전자를 같이 낙다운을 시켜 보면은 날개 사이즈가 다시 적어지는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도 보고 또 암의 그 증식에 조절 관련된다고 하는 라스 유전자 같은 것들을 발현시키면 날개가 또 커지는데 저희가 이제 선발한 유전자를 가지고 그 동시에 낙다운을 시켜보면 유전자가 작아지는 거, 그 날개 사이즈가 작아지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이 그 선발한 유전자가 노화 그리고 비만, 간암 이런 세 가지 현상에 관련이 있겠다라고 해서 이 이제 최종적으로 세 가지 유전자를 저희가 그 특허를 출원을 했고요. 이것이 아마도 비만, 간암, 노화의 진행을 측정하기 위한 어떤 진단 키트 개발에 긍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노인성 기억 장애를 지금 저희 연구실에서 연구하고 있는데 뭐 무엇인지는 다 아시겠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들 그 가지고 있을 텐데요. 초파리도요. 노화가 진행이 되면 노인성 기억 장애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냐면 초파리는 이제 학습 기억을 시킬 때 우리가 다들 이제 학교에서 그 학생들 가르치지만 두 가지 방법 있잖아요. 채찍과 당근 두 가지 방법으로 학습을 시키는데 초파리에서는 이제 전기 샥을 줄 때 어떤 특정한 냄새에 노출을 시키고 또 샥을 안 줄 때 특정한 냄새를 노출시키고 그 다음에 좀 지난 다음에 이 냄새를 기억하는지를 이제 측정을 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정상 초파리가 80점이면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30점, 20점으로 떨어집니다. 이제 이런 현상이 초파리의 노인성 기억장애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노화 조절 유전자를 가지고 그것들 중에서 이 노인성 기억장애를 조절한 유전자가 있는지를 찾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알츠하이머 모델 초파리가 있는데요. 알츠하이머 모델 초파리는 그 타우 단백질을 뇌에서 과발현시키면 젊은 파리임에도 불구하고 기억력이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델을 가지고 저희가 초파리를 이용해서 또 이 타우 단백질을 그 약화시키는 그런 유전자를 찾았고요. 현재는 지금 이런 유전자가 어떻게 초파리에서 나타나는 그 기억 장애를 회복하는지 이제 그런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양인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도 의과대학 생리학교실에서 근무하는 김양인 교수입니다.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와야 될지는 모르는데 김홍기 선생하고 점심을 같이 먹다가
제 연구를 잠깐 얘기했더니 아 그거 좀 발표했으면 좋겠다 하고선 해서 여기에 잡혀오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어떤 기술이라기보다는 기술 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저희 연구 결과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당뇨가 어떤 건지. 당뇨는 혈중에 혈당이 너무 많아서 오줌으로 당이 배설되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당뇨 그 자체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지만 그와 관련된 그 합병증들이 사실 무섭습니다. 당뇨가 생기게 되면은 망막 혈관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실명을 할 수도 있고 또 신장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나중에는 투석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 통계에 따르면 2015년에 250만 명의 한국 사람들이 당뇨나 그하고 관련된 합병증 때문에 진료를 받았고 그로 인해서 약 1조 8천억 원의 의료 비용을 지불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을 조절하는 것은 당뇨 환자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인슐린 주사를 맞는다든가, 뭐 운동을 한다든가, 다이어트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게 모두 잘 듣는 게 아닙니다. 많은 환자에게서 아무리 좋은 그런 치료나 당 조절을 위한 그런 전략을 취한다 하더라도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다른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중에 우리는 베이소프라이신이라고 하는 뇌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에 주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 호르몬은 사실은 여기 지금 써 있는 대로 혈당을 높이는 그러한 부작용이 있는데 사실은 이 호르몬은 다른 일을 하는 호르몬이죠. 원래는 혈장의 삼투질 농도를 조절하고 혈액량을 조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호르몬인데 이 당뇨 환자에게서 이게 굉장히 높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호르몬이 당을 높이는 그러한 그 역기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호르몬이 왜 여기에서 많이 나오느냐 하면요. 일단 혈당이 올라가게 되면 오줌으로 글루코스가 당이 빠져나가며 그로 인해서 오즈모틱 다이유레시스, 삼투성 이뇨 작용을 통해서 물을 같이 데리고 나갑니다. 그것 때문에 탈수가 일어나고 탈수 때문에 하이퍼볼리미아, 혈액량이 감소되는 그러한 상황이 초래되게 됩니다. 이 당이 높게 되면요. 그러면 그걸 보상을 하려고 베이소프레신이라는 그 호르몬이 방출이 돼가지고 신장에 가서 작용을 해가지고 물을 재흡수를 해서 이러한 블러드 볼륨의 감소를 보상하는 그러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 중에 이 베이소프레신이 올라가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베이소프레신은 혈당을 높여놓는 그런 역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이 베이소프레신 레벨을 낮출 수 있다면 그런 방법을 고안한다면 좋은 어떤 혈당 조절을 하는 방법이 도출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러한 그 혈당을 높이는 작용 외에도 이 베이소프레신은 이제 이 당뇨 환자에게서 굉장히 레벨이 정상보다는 한 6 내지 한 8배 정도 높은데 다른 또 역기능이 있습니다. 신장을 망가뜨리는 기능이 있습니다. 투석 환자 중에 50%는 당뇨 때문에 투석을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역기능이죠. 자, 우리가 만약에 베이소프레신 레벨을 낮출 수 있다면 당도 잡고 그 다음에 이러한 역기능도 방지하는 그런 일석이조를 노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서 이제 어떤 생각을 했는데요. 자, 그러면 이 베이소프레신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오냐? 이 하이퍼탈라머스라고는 뇌의 그 페라벤트리큘라 뉴클리어스하고 슈프라옵틱 뉴클리어스에서 이게 만들어져가지고 뇌와 수체 후엽에서 혈류로 방출되는 호르몬인데요. 이 호르몬의 방출은 억제성 뉴로트랜스미터인 GABA라는 것이 조절을 합니다. 물론 다른 것도 이 분비의 조절에 참여를 하지만 GABA가 메이저 레귤레이터로서 기능을 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GABA라는 이 억제성 조절 물질을 좀 더 강화시킨다고 한다면 혹시 이 베이소프레신 레벨을 확 떨어뜨려서
당뇨 치료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당뇨 모델쥐를 만들자. 그 모델쥐에서 모델쥐의 베이소프레신 뉴런에서 가바가 일단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델쥐를 만들었는데요, 뭐 잘 많이 쓰고 있는 당뇨 모델쥐입니다. 스트레토조토신이라는 그러한 약물을 65mg per kg 정도로 인젝션하고 한 3일 기다리면 이 베타셀들이, 즉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췌장의 베타셀들이 다 죽습니다. 그것 때문에 혈당이 쫙 올라가고 또 예측했던 대로 베이소프레신 레벨이 쫙 올라갑니다. 이 그림은 그 이 모델 위에서 컨트롤 G에 비해서 한 40 내지 50배 정도 베이소프레신 레벨이 올라가 있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는 그런 도표죠. 자, 이 모델주에서 우리가 뇌를 적출해냈습니다. 그리고 그걸 잘라가지고 인큐베이션을 하면서 베이소프레신 뉴런에서 전극을 꼽아가지고 얘네들에서 가바오직 뉴럴 트랜스미션을 우리가 스터디를 해보았습니다. 해보았더니 상당히 재미나게도 보통 가바는 억제성 이런 인히비트리 시냅틱 포텐셜을 유발시켜서 이 셀의 액티비티를 떨어뜨려가지고 베이소프레신의 분비를 억제하는 작용을 하는데, 이상하게도 이 스트레토조토신으로 만든 모델 동물에서, 당뇨 모델주에서는 가바가 억제성이 아니라 흥분성 작용을, 아주 상당히 역설적인 흥분성 작용을 통해서 오히려 베이소프레신을 많이 분비시키는데 기여를 한다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가지고 이러한 흥분성 가바 작용이 나타나는 이유로서 세포 내로 크로라이드를 들여오는 트랜스포터인 NKCC1이 업레귤레이션 되고, 반면에 크로라이드를 바깥으로 빼내는 KCC2는 다운레귤레이션 되는 것이 이러한 흥분성 가바 작용의 출현의 또 주범이다 하는 그 언더라인 메커니즘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변화를 환원시키게 되면 다시 가바가 흥분성에서 억제성으로 변해가지고 베이소프레신 레벨을 낮출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게 이제 다운 레귤레이션 됐는데 얘를 오히려 액티베이션 시킬 수 있는 약물을 만약에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흥분성이 아니라 억제성 작용을 우리가 유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를 통해가지고 베이소프레신 레벨을 낮출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사실 이거를 액티베이션 시키는 약물을 우리 캐나다의 그 컬래버레이터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받았습니다. 그 약물을 이 당뇨쥐에게 인젝션을 해보니까 그와 같이 당뇨쥐에게서는 이 컨트롤쥐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베이소프레신 레벨이 오르는데, 그 약을 IP로 주사를 했는데 한 반 정도 딱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 KCC2 액티베이터라고 얘기했는데요, 바로 이 KCC2 액티베이터가 아마 당뇨 치료에 앞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러한 후보 물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아마 이게 기술로 이어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가지고 전 김홍기 선생님한테 얘기했던 거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의생명학과 허준호 교수님 발표 준비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렇게 그 발표할 기회를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 연구센터 허준호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크리스퍼를 어떻게 메디컬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할 수 있을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저는 RNA 바이올로지라는 사람인데, 요즘엔 사실 RNA 바인딩 프로틴 중에 크리스퍼만큼 많은 관심을 받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사실 크리스퍼가 이제 많은 관심을 받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NGS의 발전 때문이기도 합니다. 지금 김효롱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지만은 지금 홀지엄 시퀀싱 등의 데이터는 지금 어마어마한 속도로 쌓여가고 있어요. 지금 사실 네이처지 같은 데서 발표되는 이제 지놈의 사이즈는 이제 뭐 1,000명, 홀지엄 시퀀싱 1,000명 이런 식으로 단위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제 우리가 어떤 이제 유전적 변이를 가지고 있고 어떤 유전적 변이가 어떤 질환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점점 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어떤 유전자가 잘못된지를 알면 그 유전자를 고칠 수는 없을까라는 점에서 크리스퍼가 메디컬 어플리케이션에 적합한 타겟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기본적인 크리스퍼의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이 CRISPR-Cas9이라는 단백질과 가이드 RNA가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몰리큘이 이 셀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 셀 안에 있는 DNA를 스캔하다가 이 가이드 RNA가 타겟하는 사이트를 찾게 되면 이 DNA를 자르고 원하는 DNA로 치환하는 아주 간단한 스킴을 가진 방법인데요. 그러니까 이 방법이 너무나 간단하고 예상외로 너무 잘 작동을 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 이제 크리스퍼의 기술을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원래라면 이 크리스퍼라는 기술은 요구르트 하시던 박테리아 연구하시던 분들이 연구하시던 주제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2012년에 제니퍼 다우나 교수님이 이 RNA를 가지고 한번 지노메 에디팅을 사용해보면 어떨까라는 인비트로 데이터를 발표하시고 2012년 말에 펑당 교수님께서 이 기술이 생각외로 엄청 잘 된다. 휴먼 셀에서도 잘 되고 개체에서도 잘 된다라는 걸 발표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보시면 알겠지만 뭐 영장류라든지 아니면은 식물이라든지 쥐는 말할 것 없이 지브라피시 지금까지 했던 거의 모든 오거니즘에서 작동을 한다는 것이 이제 알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까지는 그 모델 오거니즘이 굉장히 중요했다면 어떤 의미에서 모델 오거니즘이 장벽이 이제 무너지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가 한 예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크리스퍼라는 기술도 점점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캐스9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됐지만은 최근 들어 이제 CPF1이라는 또 새로운 크리스퍼 기술이 이제 발견이 되어서 이 기술을 가지고 한번 적용을 해보자 어떤 데 적용을 할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제 낙아웃 마우스를 만드는데 적용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마우스 배아에 이제 전기 충고 방식으로 이제 이 새로운 크리스퍼 단백질과 RNA를 결합한 RNP를 전달을 해서 뮤턴트 마우스를 간단하게 제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뮤턴트나 트랜스젠의 마우스를 만들어 보시면 당연히 아시겠지만 상당히 오래 걸리는 작업입니다. 1, 2년 걸릴 수도 있고 엠브리오닉 스템셀을 매니플레이션 해야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이런 작업들을 다 이제 생략할 수 있고 배아에 바로 적용을 해서 착상을 시켜서 마우스가 나오는 이제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실제로 그 마우스를 이제 봤을 때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시퀀스만 변이가 있는지를 보는 것도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행운인 것이 NGS가 많이 발전하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원하는 위치에 이런 딜리션들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 가장 그 메디컬 어플리케이션의 중요한 부분은 실제로 우리가 타겟팅하는 위치에 변이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타겟팅하지 않는 위치에 변이가 일어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제작된 마우스를 홀지롬 시퀀싱을 분석을 해서 그런 스닙들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 베리언트들 다 필터링 아웃하고 결과적으로 의미가 있는 변이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타겟 시퀀스죠. 그러니까 그 마우스 지놈상에서 굉장히 정확하게 하나의 변이를 일으킬 수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이런 크리스퍼의 어플리케이션이 이제는 메디컬 어플리케이션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 사이언스에서 백투백투백 세 편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버드 메디컬 스쿨, 듀크 메디컬 스쿨, 그다음 UT 사우스웨스트, 텍사스 의대에서 똑같이 나왔는데 뭐냐면 이 듀셴 머스큘러 디스트로피라는 유전병입니다. 이 유전병은 알려진 것이 이런 23번 엑손에 디스트로핀이라는 주의 23번 엑손에 변이가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퍼를 사용해서 애니멀 모델이긴 하지만 23번 엑손을 제거해버리고 이런 22번에 24번 넘어가는 이런 얼리를 만들었을 때 상당히 높은 효율로 67% 효율로 이 디스트로핀 프로틴 액티베이션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렇다면 저희가 여기서 이 고려대학교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황선욱 교수님과의 컬래버레이션입니다. 그 지금 앞서면서 들으셨겠지만 사실 진통시장은 굉장히 큰 시장이고 하지만은 아직까지 크리스퍼를 사용해서 진통시장에 전임상 또는 임상을 하고 있는 예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이제 설명 그 진통시장 다 아실 테니까 지금 하신 것은 지금 진통시장은 이 약이 개발되고 있지만 약의 부작용 등을 로 새로운 약 계속 개발을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 크리스퍼를 사용해서 아예 특정 리셉터, 페인 리셉터를 낮춰버리는 파셜 낙아웃을 하는 방법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대부분의 메디케이션들은 사실은 센트럴 너버 시스템, 그러니까 두뇌 쪽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 부작용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그 페리퍼럴 너버 시스템 중에서 DRG, 도셀루 갱글리온의 스페시픽한 트랜스멤브레인 프로틴만 다운레그를 전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황선욱 교수님이 개발하신 이제 셀 수준에서의 싱글셀 패시 클램프 또는 그다음에 캐스 이미징 다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희는 그다음에 타겟 진도 이미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깃 그리고 이 타깃진들을 딱 파셜 낙다운하는 그런 모달리티를 제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